안녕하세요 여러분, 양경입니다. 평소와는 분위기 완전 다르죠. 제가 와 있는 이곳은 바로 독일이고요. 전체 글로벌 와인 행사 중에 가장 크게 행사를 한다는 바로 프로바인입니다. 독일의 뒤셀도르프라는 도시에서 개최가 되고요. 매년마다 거의 한 6천여 개의 와인 생산자들이 참여한다고 해요. 근데 참여 행사자마다 보통 적게는 5가지, 많게는 한 10가지 이상 갖고 오기 때문에 어바웃으로 따졌을 때 약 7만 가지의 와인을 여기 오면 전부 시음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입장료가 50유로밖에 안 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저도 이제 와인 생활을 오래 했지만 국내 수입 안 되는 와인도 마셔보면서 아, 이런 와인도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오, 내가 생각도 못했던 동네에서 이렇게 좋은 와인이 나오는구나. 견문을 넓혀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고요. 제가 7만 가지를 절대 못 마셔보죠. 많이 마셔봐요. 몇 가지는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아실만한, 익숙할만한 와인들도 여기 많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각 국가별 관을 돌아다니면서 시음을 한번 해볼 건데 무려 1관부터 17관까지 17개의 홀이 존재하고요. 어마어마하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프로바인이 어떤 곳인지 또는 어떤 와인이 괜찮은 게 나왔는지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보시죠. 아, 빡세다. 여기는 지금 1번 홀, 1번 홀이고 1번 홀에는 어떤 와인이 있겠어요? 당연히 독일이니까 독일 와인이 가장 많고요. 제가 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눈여겨 보이는 게 지역별로도 나눠져 있지만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VDP 클럽 안에 들어가 있는 생산자들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VDP 클럽만 맛있는 건 아니에요. VDP 클럽에 안 들어가 있어도 좋은 생산자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독일 와인을 처음 보는 와인을 고르실 때 변별력 있게 구매하시라고 제가 VDP 클럽 와인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VDP 클럽 와인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도 복불복은 없겠다. VDP 클럽 와인이면 대부분 와인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고 드시면 되는데 지금 VDP 클럽 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엄청 넓게 존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VDP 클럽 내에서도 지역별로 또 나눠져 있어요. 쫙 둘러보다가 아, 요거 괜찮겠다 하는 딱 와이너를 짚어서 한번 마셔보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가보시죠. 와, 진짜 넓고 엄청 생산자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아예 처음 보는 생산자가 지금 엄청 많아요. 정말 아는 생산자가 몇 개 있나 찾아야 될 정도로 아는 생산자 적습니다. 아, 여기 여기 VDP 클럽 홍보 영상인 것 같아요. 얘네들만 쓰는 등급이 또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냥 진짜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생산자들의 모임이 이 VDP 클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독일 와인 드실 때 이 스크류캡이나 병목에 포도알을 품고 있는 저 독수리가 그려진 와인을 드시면 실패를 잘 안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런 내용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래됐다, 유명한 생산자들 많고 우리만의 그런 와인의 품질을 결정하는 등급 체계도 있다, 이런 걸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로버트 바일이 내가 봤는데 어딨지? 여기, 여기다. 저거 얘기 한 번만 해줄래? 촬영 가능한지. 로버트 바일. 저 하늘색. 하늘색 내 건설비가 열리라고 있으면 촬영 협조를 받아야 돼서 여기는 촬영 그냥 하는 거, 본인 얼굴 나오거나 하는 걸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촬영 협조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로버트 바일 허락해 주셨으니까 지금 한번 가볼게요. 다케시. 2021이라 그런지 많이 어린 티가 나네요, 좀. 근데 굉장히 프레시하고 꽃향도 가지고 있고. 근데 전형적인 그런 좀 호불호가 있는 그 가솔린 아로마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덜해요. 얘는 보면 VDP 클럽 표시가 있는데 왜 따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로버트 바일은 엄청 유명한 생산자입니다. 로버트 바일 와인은 제가 마실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 사벽, 정말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산도나 과실향, 꽃향, 집중도, 밸런스, 피니쉬 정말 빠지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딱 마셨을 때 아, 이게 리슬링이고 아, 감동을 주는구나, 그런 느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와, 과실향이 너무 생생하고 시트러스나 배나 흰꽃향, 꿀 이런 향들이 엄청 생생하고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아, 산도의 느낌이 지금 좀 2021 빈티지라 어린 느낌은 있어요. 좀 더 숙성을 요하긴 하는데 확실히 로버트 바일 마실 때마다 생각드는 건 산도의 스페셜리스트다.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저거 아웃을 해줘 먹고 정말 거의 눈물 흘렸거든. 너무 맛있어서. 와, 기본급도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급이 아닙니다. 정말 넘사벽 수준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VDP 클럽은 조금 스페셜한 클럽이기 때문에 VDP 클럽만 따로 저렇게 한쪽에다가 모아놓고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보면 국가마다 지역별로 나눠놓는 곳들도 있고 뭐 클럽별로 나눠놓는 곳도 있고 좀 다양해요. 근데 되게 독특했던 건 올가닉이나 비오나 이런 게 또 다른 관에 아예 국가 상관없이 모여있다는 게 지금 이 행사 자체가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행사장을 꾸미는 게 아니라 각 국가별 지역별 특징을 살려가지고 그거에 맞는 인테리어와 부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독일관은 지나서 다음 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형이 글로 들면 일로 가야 돼. 그럼 내가 일로 들면? 형 내가 일로 가야 돼. 내가 일로 들면? 때려야지. 재밌네. 저희 이제 채널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보르도 와인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조나단 말차스가 만든 와인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가장 기본급인 떼시에르랑 최근에 라포르주까지 리뷰를 다 했고 제가 르돈만 리뷰를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물론 구하기도 좀 어렵거니와 좀 가격도 많이 비싸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못했는데 오늘 그 기회가 왔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차량 협조를 구하고 르돔을 제가 한 잔 받았어요. 지금 직접 마셔보면서 르돔은 얼마나 괜찮을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받은 건 르돔 2018 빈티지예요. 아, 이 오크 향이 진짜 예사 오크 향이 아닙니다. 엄청 고소하고 엄청 내추럴하고 엄청 기분이 좋아요. 아, 너무 좋다. 아, 완벽합니다. 네. 탄닌도 엄청 양이 많고 부드럽고, 일단, 오크향이랑 과실향이 거의 같은 비율로 굉장히 신선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치우침이 없고,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 입안에서의 맛도 굉장히 진하고 오래 갑니다. 이게 와인은 현지풍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배 타고 우리나라 온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근처에서 이렇게 움직인 와인을 마시면 훨씬 맛있다. 이런 이제 와인 업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독일이잖아요. 프랑스랑 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을 이동해서 왔기 때문에 와인도 더 맛있고 주진도 좋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약간 뽕이 아닌가 싶어요. 엄청 맛있어요,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50유로만 내시면 르돔을 마실 수 있어요. 르돔뿐만이 아니라 7만 가지 와인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단돈 50유로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이 와인 페어 와서 느낀 건데 짧은 시간 동안 엄청 많은 종류의 와인을 시음을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막 후루룩후루룩 하고 막 이렇게 마셨죠. 근데 요번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좀 적은 양을 입에 먹은 다음에 밥 먹듯이 씹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와인을 입에 머무르게 했더니 기존과는 좀 다른 굉장히 좋은 테이스트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또 와인을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또 이동해서 또 괜찮은 와인, 뽕을 뽑을 수 있는 와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샴페인을 한 잔 마셔볼까요? 어때? 네. 샴페인 좋아요? 네. 와, 귀베서 윈스턴 처칠 있다. 요거 먹자. 오늘은 좋은 거 먹자. 저기 보니까 프리미엄 패밀리 빈이라 그래서 조셉 드루행, 안티노리, 바론 필립 드 로칠드, 시밍스톤이랑 떼누터 산기도 여기 사시카에도 나왔나봐. 자기네끼리 뭔가 이렇게 그룹이 있나봐요. 그런 그룹끼리 따로 부스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네, 나라 관계없이. 제가 받은 거는 여기 보시면 아주 유명하죠, 국내에서. 예, 퀴베 윈스턴 처칠입니다, 폴로저에. 거의 뭐 플래그십 격이죠. 여기 보면 왜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잖아. 이거 왜 사선으로 돼 있는지 알아? 윈스턴 처칠이 죽었을 때 애도를 표하는 리본 같은 거야. 와, 진짜? 그래서 이걸 해준 거고 이 처칠이 폴로저를 엄청 좋아했대. 이 처칠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퀴베 써 윈스턴 처칠이라는 퀴베로 만든 거야. 근데 내가 듣기로는 이 샴페인을 만드는 레시피는 아무도 모른대. 가족 외에는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그러더라서 블렌딩 비율이나 이런 게 안 나와 있다고 들었어. 그리고 여기 보면 처칠의 얼굴이 금색으로 이렇게 돼 있지. 이게 거의 얘네의 플래그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저도 이거는 자주 마셔보지 못했는데 오늘 제대로 현지에서 아주 상태가 좋은 와인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굉장히 컴플렉시하고요. 굉장히 구수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버블이 미쳤네. 버블이 버블이 엄청 섬세하고 엄청 양이 많고요. 꿀향도 좀 느껴지고 산도의 느낌이 굉장히 여운이 길고 오래갑니다. 되게 많은 종류의 샴페인을 마셔봤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버블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얘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버블과 산도만큼은 굉장히 독보적으로 좋다. 프랑스가 확실히 맛있고 좋은 게 많네요. 빨리 다음 부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패밀리 페랑은 로운 쪽 아닌가? 아, BA 회름이구나. 그거다. 다 그래. 우리 옛날에 한번 언급만 했을 거야. 마셔보진 않고. 스포일 팔던 거. 그렇지, 그렇지. 언급만 했었어. 미라발 나왔네. 미라발이 나왔어. 여기 사람 엄청 많다. 근데 이게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뒤에 이렇게 보여줄까? 엄청나죠? 엄청 예뻐요. 근데 저게 한 5, 6년 전인가? 잘 기억이 안 난다. 진짜 이슈였거든요. 진짜. 왜? 안젤리나 졸리랑 브래드 피트가 와인메이커한테 맡겨서 만든 와인이에요. 엄청난 인기가 많았는데 둘이 이혼을 했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떡락을 했지만 외국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많은 로제 와인이에요. 미라발 로제라고 하는데 지금도 수입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야, 진짜 보르도는 보르도야. 지금 1등급들이 막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보르도관인데 알마비바랑 오퍼스원이 빠지지 않아요. 왜? 알마비바랑 오퍼스원도 보르도 그랑크리처럼 엉프리미에리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와, 여기는 뭐 누구나 좋아할 만한 바람드 로치일드 그 관이 따로 있는데 생각보다 좀 구석이 있어서 놀랍네요. 완전 메인을 자리할 줄 알았는데. 옆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긴 뭐야? 아하! 야, 여기 수드 프랑스. 아, 비주류, 비주류. 여기는 랑그도. 뒤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뒤로 쫙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보니까 랑그독이나 그리고 또 뭐 있었지? 루아르. 쉽게 구하기 어려웠던 지역들, 그런 지역들 와인이 여기 싹 모여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알자스, 보졸레, 뭐 쥐라, 뭐 쥐라도 있어. 프로방스, 루아르. 와, 이게 메디테라넨도 있고 코르제, 론지역, 올가닉, IGP 페이도. 좀 저렴하고 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지역들의 와인이 많이 모여있는 그 홀인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싹 둘러보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와, 근데 관 진짜 넓다. 여기는 지금 꽤 지금 들어왔는데 제가 아는 와인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모르는 와인들이에요. 너무 많다. 와인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걸 다 마셔보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 보니까 브루고뉴 있다. 오씨, 여기 한번 돌아볼까요? 브루고뉴가 쌈박하게 조금 모여있네요. 원래 브루고뉴 이런 데 잘 안 나오는데. 우리한테 좀 익숙한 뱅상지라르겐이 있고요. 도멘 해멀랭? 브루고뉴 쪽도 제가 지금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생산자는 삐르지라르겐 한 곳인 것 같아요. 지금, 루이막스도 나왔구나. 아, 다르디도 나왔고. 여기 한번 볼까? 여기는 테스팅 에이리어라고 해서 그냥 자유롭게 시음하는 거. 자유롭게 정말. Hi, hello. Okay, thank you. 이렇게 잔을 구비해서 자유롭게 마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한번 뭐가 나와 있나 볼까. 근데 이쪽은 아무래도 좀 자유롭게 시음을 하기 때문에 아주 고가의 와인이 나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엄서용. 아, 근데 브루고뉴 관이기는 한데 뭔가 좀 있어 보이진 않는다. 규모가 좀 작다. 확실히 브루고뉴는 이런 데 잘 안 나와요. 냅두면 팔리니까 굳이 이런 나오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 보면 브루고뉴이긴 하지만 샤블리나 막공이나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비주류 지역 있죠. 그런 동네 생산자들이 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관으로 이동해 볼까요? 오, 조지아, 슬로베니아. 와우, 여기는 제3세계 와인.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 제3세계 맞지? 제3세계 와인들이 많아요. 조지아 와인, 그루지아 와인, 그리고 이제 뭐 랑그독 와인 중에서도 엄청 벌크로 생산하는 엄청 초대형 와이너리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조금 한번 둘러보면서 분위기를 한번 볼게요. 와, 여기 3세계 와인 다 모아놓은 것 같다. 세르비아도 있어. 야, 나 저거 처음 봤네. 세르비아 와인도 있고 헝가리 와인도 있어. 헝가리 와인. 오, 여기는 제가 잘 몰랐던 국가에서, 야, 와인스 오브 터키도 있어.
아르메니아도 있고 불가리아도 있어. 생각지도 못했던 국가에서 나오는 와인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리스 와인도 있고 몰도바 와인도 있고, 야, 중국 와인도 있어. 중국 와인. 한국은 없어? 그러게, 한국 와인은 안 왔네. 동유럽 국가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와, 진짜 신기하다. 드디어 이제 신대륙에 입성을 했고요. 여기는 뉴질랜드와 칠레 와인이 모여있는 관이에요. 근데 여기가 보통 사람이 없는 관은 3시면 철수한대요. 지금 2시 반인데 사람이 많아요. 확실히 인기가 많다는 게 이 분위기, 현장 분위기에서 실감이 납니다. 와, 이 아이스 와인이 많이 나왔더라고. 캐나다 관을 따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이스 와인 먹자고 온 거야. 뭐뭐 있나 보자 한번. 근데 캐나다는 아이스와인 진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코비드 때문에 그런지 참가한 곳이 20곳이 채 안 되는 느낌이네요. 지금 한번 싹 둘러봤는데, 이제 보이시죠? 이스라엘 와인도 나와 있고요, 우루과이 와인도 나와 있어요. 우루과이 와인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한 지역의 와인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미국 와인의 참여율이 조금 요번에 낮은 것 같네요. 생각보다 미국은 와이너리 굉장히 많은데. 다우, 이거는 오스트로프도 있어. 롬바오도 있어. 야, 이거 미국 와인은 확실히 국내에 진짜 많이 들어오나 봐. 건서봐, 부켈라 가서 한잔 할까? 부켈라? 바로 여기 첫 번째. Hi. This wine tasting. This wine. You want that one? Okay, 됐어. 지금 제가 받은 와인이 부켈라식 9빈티지인데 이게 믹스드 블랙이라 그래서 저는 요 와인만 안 마셔봤어요. 부켈라 까베르네 쇼비뇽이랑 부켈라 메를론 다 먹어봤거든요. 여러 빈티지 먹어봤는데 믹스드 블랙은 처음이라 제가 요걸 한번 받아봤습니다. 한번 마셔볼게요. 이거 엄청 어리구나. 향이 많이 아직 안 풀린 느낌이에요. 근데 엄청 재미하고 보랏꽃 향이 진짜 많이 나요. 거의 꽃다발에 코를 박고 있으면 날 것 같은 그런 엄청 진한 꽃향이 많이 올라오고요. 와. 이거 진짜 진하구나. 야, 이거 완전 상남자인데? 부켈라를 드셔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드셔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부켈라라는 와인 자체가 좀 부티크 와이너리 같은 느낌의 와인인데 엄청 파워풀하고 좀 진하고 재미하고 찐득한데, 이 믹스드 블랙 같은 경우는 메를로나 까베르네 소비뇽에 비해서 좀 더 살집이 붙은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나는 정말 진하고 유니크하고 좀 독특한 경험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드시면 너무 만족도가 높은 와인이 될 것 같아요. 끝.